네, 그다음 본문입니다. Animal analogies are based on close observation of animal behavior. 동물 비유는 be based on 나왔죠? 그렇죠. 뭐 어디 어디에 기초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수거죠. 어디에 기초하느냐? Close observation. 예, close라는 말이 가까운이니까 observation은 관찰이죠. 가까운 관찰은 어떤 거야? 어떤 거겠어?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지, 그지? 세밀한 관찰에 근거합니다. Of animal behavior. 뭐에 대한? 동물 행동에 대한. 뭐, 전체적으로 of 같은 경우는 신경 조금 쓰이죠? Observation of animal behavior. However,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오, 요거 좋다. 요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What if부터 시작합니다. 뭐라면 어떨까요? 라는 말이죠. What if? 뭐라면 어떨까요? The casual observation lead to false assumptions. casua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casual. 옷 편하게 입는 게 casual 아니야? 예, 맞아요. 예. 편안한 옷들을 casual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뭔가 대충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충하는 어떤 그런 관찰, 여기서는 뭐 건성의 관찰이라고 되어 있죠. 대충하는 관찰이 lead to, 뭘로 이끌어? 아, lead to는 참 밑줄 긋고 나 별표 맞출게요. 여기서는 뭐 중요하게 안 봤는데, 뭐뭐라는 결과로 이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수거고, 이거 수능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lead to. casual observation이,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는, 막 대충 하는 그런 관찰이 false, 잘못된, assumption은 중요한 단어, 가정이란 뜻이죠. 그렇죠. 잘못된 가정으로 이끈다거나, 혹은 misinterpretation, miss에다가 interpretation이 붙어 있어요. interpre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예. 이건 해석이란 뜻인데, miss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오해. 뭐 이렇게 해석했나요? 잘못된 가정을 이끌거나, 오해가, 잘못된 해석이, get in the way. get in one's way인데, 원래. get in the way. 이게 방해가 되다. 방해하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나올 수 있겠네요. 이건 충분히 문장 전체가 however 뒤에 나와 있는 what if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문장 이건 충분히 서술형 가능해 보입니다. 인정? 인정. 예, interestingly 놀랍게도라는 말이죠. 놀랍게도 this has often been the case. 예. has been the case라는 말 나왔어요. has been the case. 예. often까지 들어가서 흔히 있다. 현재완료구나. 있어 왔다. 라는 그런 의미고, 예. has been the case. with까지 하면은 어디어디에. 이거 어디어디에. 이렇게 해서 수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미드까지 해가지고. 니네 교과서니까 해야겠네. 해야겠어. 어쩔 수 없죠. 너는 흥미롭게도 이런 일은 흔히 있어 왔습니다. In English animal expression. 영어 동물 표현에서 흔히 있어 왔어요. Crocodile tears. 예. 악어의 눈물은 is a good example.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 언제 쓰이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악어의 눈물? 뭐, 보통 언제 쓰이죠, 이거? 예, 뭐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예, 악어의 눈물 하면은 이게 가식적인 눈물, 거짓 눈물,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근데 내용 설명 나올 것 같은데. One is sad to, be sad to, 뭐뭐라고 일컬어지다. 아까 했었지, 그지? 아, 이거 안 했나? 예, 뭐라고 일컬어져? Weep. 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컬어집니다. Crocodile tears. 예.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If they pretend. 만약 그들이 pretend, 뭐뭐, 인척하다. 가장하다는 뜻이었죠. To be sad. 슬픈 척할 때. When they are not. 그들이 실제 그렇지 않은데. 슬픈 척하는 것.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것은, 그 사람은, 예,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라고 일컬어집니다. 여기 있는 원은 뭐 사람들이네. 그 사람은, 이네.
만약 그들이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 한다면 그 사람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걸로 일컬어집니다. 라는 그런 말. 표현 나와 있는데 나올 거 있나? 일단 위에 나오는 용언이 나올 수 있어요. Has often been the case with. 뭐뭐 있어 왔다. 흔히 있어 왔다. 그 다음에 be said to 뭐뭐라고 일컬어지다. pretend? 그래요. 이 단어 중요한 단어니까 pretend to be까지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술형은 아닌 것 같고. 단어 볼까요? be based on 어디 어디 기초하다. 클로즈 볼 필요 없을 것 같죠? observation도 아는 단어일 거고요. what if 뭐뭐 하면 어쩌지? 이건 서술형 때문에 공부하자는 얘기였습니다. 뭐뭐 하면 어쩌지라는 말. casual 의미. 오케이. 여기 건성이 대충 하나 나왔네요. assumption 단어 외우셔야 되는 단어고요. misinterpretation 같은 경우는 합성어였죠? miss하고 interpretation 합성, 합쳐져 있습니다. get in the way. get in the way. 방해되다. 별표. 요거. 그 다음에 be often the case with. 요거도 여러분들 아까 네, 이번에 중요한 거였죠. 그 다음에 crocodile 꺼정. whip 울다. 알 거 같은데 모르면 외우시고요. pretend 뭐뭐인 척하다. 요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른쪽에 뭔가 나와요. 그죠? 난 이거 지금 설명 굳이 안 하고 있는데 내용 읽어가면서 요런 것들, 아 선생님들이 요런 것들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 내가 찍어주는 것만 다가 아니란 얘기야. 내가 못 본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들 보고 봐가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 내용들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거 봅니다. The idea comes from the popular belief. 그 생각은 popular belief니까 인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대중적인 어떤 믿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The idea, 악어의 눈물이란 그 생각은 어떤 대중적인 믿음에서 기인해요. 어떤 대중적 믿음이냐? 진짜 중요한 거 나왔거든요. belief 나왔죠.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바로 뒤에 대시 나와요. 뒤에 잘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시라면 원래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관계대명사 대였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근데 뒤에 볼게요. crocodiles, 악어는요, whip, 웁니다, over, 어디 어디에 대해, the prey they kill, 그들이 죽인 먹잇감에 대해. 대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빠진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는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면은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악어가 그들이 죽인 먹잇감에 대해서 운다라는 믿음. 얘네들은 서로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접속사, 뒤에 완전하게 나왔으니까 접속사, 그 중에서도 방금 얘기했죠. 밑에 써있네요. 바로 동격 접속사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관계대명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있어요. 여러 면에서. 특히나 선행사처럼 보이는 명사가 앞에 존재한다라는 면에서 접속사 대신, 동격 접속사 대신 관계대명사가 되게 많이 닮아있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문장은 어때요?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꼬도록 할게요. The fact is,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 요 문장은 참 넘어가면 안 되지. 이 문장은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The fact is, 사실은요. Crocodiles seem to cry. 악어는 우는 것처럼 보여요. While they eat.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Why 뭐뭐 하는 동안에겠죠. 여기서 while은요. 반면에는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But 그러나,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 그러느냐. Their eyes are stimulated. 그들의 눈이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When the muscles around the mouth move. 뭐 할 때? 근육들이 어디 있는?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일 때. 그렇죠.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눈이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포인트가 눈에 보이죠? 그렇죠. 요 부분이요. Because their eyes are stimulated. 수동태 썼어요. 그렇죠. 여기 수동 표현 나왔죠. be plus pp 나왔죠? 그렇죠. 수동 주의하시고요. because부터 밑줄을 그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암기 좀 쉽게 해주려고,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뒤에는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muscle 쓰니까 얘니까
moves 아니, s 아니에요. 그쵸? 그냥 move입니다. 주어가 얘예요. Their tears are only, 그들의 눈물은요, are only a physical response. 어떤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뭐 물리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신체적 그렇죠? 신체적 반응입니다. With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상관없는 이란 뜻이죠. 예, 뭐랑 상관없는? With feelings, 감정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신체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문장 완전 좋아요. 서술형 내기. 예. 나 큰 거 발표할게. 큰 별표 하나 할게. 큰 별표. 빠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갈까요? 끝난 거 아니죠? 그쵸? Making a B-line. B-line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직선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Also. 직선을 만들어라. B-line을 만들어.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꿀벌이죠. 꿀벌. 벌입니다. Also belong to the group of animal expression. 예,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속한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making a big B-line이라는 말 자체도 어디에 속하냐? A group of animal expression. 동물 표현의 그 무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표현들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어디에 기초한? Based on flawed observation. Flawed 무슨 뜻? 결점이 있는 이란 뜻이었죠. 결점이 있는 이란 뜻이었고 ED 형태 나온다는 거 flawed 예, 요거 중요하니까 표시할게요. 결점이 있는 관찰에 근거한 그러한 동물 표현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A B-line 직선 이렇게 B-line이라는 단어 그냥 B-line으로 할게요. B-line은요 typically means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의미합니다. 뭐? A straight line 직선을 의미하죠. Between two points. 두 점 사이에 있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나올 게 있나? 서술형까지 갈 건 없고요. 나 같으면 조금 체크할 거 뭐 이 정도겠네요. 그쵸. Belong to 표현 기억하셔야 되고. 요구에서는 요거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아이고, 템 바꿔야지.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수정 나올 거 없는 것 같아요. 단어 보겠습니다. Belief 알아야 되는 단어죠. Belief가 딱 보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 사실 이 단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뒤에 누구 따라왔어요? 동격 접속사 됐 따라왔죠? 그렇죠? 요게 더 중요해요. 지금 어디 어디에 대해서 울다 라고 말했다. Weep over. Over를 기억하는 게 완전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어디 어디에 대해서 울다. Cry 필요 없고. Stimulate 자극하다. 아까 내가 단어 굳이 뭐 체크는 안 했지만 이거는요. 외워둬야 되는 단어였고 이것도 수동태 형태로 나왔었죠. Muscle, 근육, physical, 신체적인, 물리적인, response, 응답하는, nothing to do with 뭐뭐랑 관계가 없는 것.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 make up, beeline for, 뭐 어디 어디로 곧장 가다. 직선을 직행하다. 그치. 직행하다. 요거는 좀 할까 말까. Make a B-line. 뭐뭐로 곧장 가다. 그 다음 B-line 직선. 나와있구요. 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If you make a B-line for. 당신이 직선을 만들고 있다면, 직진하고 있다면, someone or something. 무언가를 향해. 혹은 무언가나 누군가를 향해. 직진하고 있다면, You go straight forward. 아, toward. 당신은 직진하는 거예요. Toward your destination. 어디로? Your destination. 목적지란 뜻이었죠. 목적지였죠. Ignoring everything else along the way. Along the way 하면 그 과정에 있는 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everything을 ignoring 하면서 이거는 나 같으면 그냥 시험 문제네요. 이거. Ignoring. 이제 두 가지 다 가능하잖아. 형태 물어볼 수도 있고 아예 빈칸 줄 수도 있다니까 이거 그냥. 그냥 시험 문제 내요 난 그냥. 무시하면서니까. Everything else. 그 밖에 모든 것들을. Along the way. 그 길 위에 있는. 얘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Ignoring. 나올 것도 같아요. 이런 것들 신경 잘 쓰시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봅시다. Your mom might have told you.
만약 당신의 엄마가 might have told you, 이렇게 might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엄마는 너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To make a beeline home after school. 예, make a beeline, 직진하라이고, 여기에서는 home이 집으로라는 부사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for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for 안 써요. 예, 방과 후에 곧장 집으로 와라고 당신의 엄마가 말했을 수도 있어요. 나만한 포인트, make, might have pp 나왔죠. make a beeline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for를 집어넣지 않고 바로 home을 쓴 거. 어, 좋아요. 훌륭해요. 이렇게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죠. Now, 이제 you may wonder. 당신은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f bees really fly straight. 진짜 정말로 벌들이 fly straight. 직진으로, 직선으로 날아가는지. 얘는 뭐뭐 인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뭐뭐 라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뭐뭐 인지라고 해석하는 간접 의문문의 스타트입니다. 벌들이 주어 나왔죠. really fly 동사 나옵니다. 의주동 여순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얘기했죠. 의주동 간접 의문문은 영원한 서술형일 테마다. 당신은 벌들이 진짜 직선으로 날아가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어디로? to가 나왔고요. 어디 로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고 where they want to go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관계 부사를 사용을 했고요.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to the place겠죠. 원래 the place where they want to go입니다. the place는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꿀벌들이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직선으로 날아가는지 당신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The answer is, 대답은요, usually they do not. 일반적으로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진으로 날아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서술형 대비가 나와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었죠? 간접 의문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계 부사 where. 그 관계부사도 선행사를 생략한 이미 선행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부사가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들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s you may have observed 당신이 이미 관찰했듯이 그렇죠? 이미 관찰했듯이 요거는 형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잠깐만 라는 의미 밑에 나왔죠. 해석이 그렇죠.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As you may have observed 당신은 이미 관찰했던 것처럼 they make irregular twist irregular 정기적인 irregular 반대말입니다. 비정규적이니까 불규칙한 하면 되겠다. 오케이. 불규칙한 twist를 하고요 and turn을 합니다. In their flight, 그들이 날아갈 때 불규칙한 트위스트하고 턴을 한대요. 비틀기를 하기도 하고요.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They often stop. 그들은 종종 쉬기도 합니다. To rest, 뭐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Stop to 부정선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뭐뭐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종종 쉬기 위해 멈추기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거 resting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지울까 그냥?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놔둘게요. 오케이. They often stop to rest. 쉬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and 그 다음에 take a long way around. 예. take a long way around라는 표현. 요거는 난 왜 밑줄을 안 거졌어? take a long way around. 요것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irregular. 요거 좀 조심하세요. 일레귤러 요거는요 어휘가 뭐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거 그렇지 흐름과 본문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르라고 할 때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일레귤러의 IR을 빼버리는 장난 많이 칩니다. 요거 신경 쓰시고요. take a long way around 라는 표현은 우회하다 길게
우회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얘는 꽤 중요 수건데? 왜 빼먹었지? 난 얘보다 얘 훨씬 중요해 보이는데? 얘도 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예, 보도록 하죠. Flood. 내가 ED 조심하라 그랬었지, 아까 이거. 그치? ED 있는 거. 이거 신경 쓰라 그랬었어. Destination 목적지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Ignore. 얘도 마찬가지였지. 본문에서는 뭡니까? Ignore. Ring이었어요. ING 표현이었죠. Instance 필요 없고, 알고 있고. Wonder. 궁금해도 알고. Straight 알 거라고 생각하고. Irregular에는 IR이 있는 점인지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twist, rest, take a long way around, 우회하다 라는 말. 요거 중요한 표현인데 왜 안 나왔지? detour. 아, 예. 됐어요. 내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 이 detour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 뭐 되게 멋있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강한 자는 우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좋았어요.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치인이었거든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미안해요. 내가 그 사람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아, 누군 궁금해요? 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 박씨는 아닙니다. 다 나왔네. Even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뜻이죠. Many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뭘 아느냐? These analogies, 이러한 비유가 are not based on science. 과학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본문 3이냐? 뭐 빼먹었지 우리, 그지? 예, 너무 이상하더라. 이상하더라. 어우, 실수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어가 보죠. It is only when they return home. 집에 돌아올 때입니다. 뭐가? 이거가. 잠깐. 아, 이거 아니지. 미안. 큰일 날 뻔했어. 지워. It's on, it is only when they return home. 맞네. With the load of honey. 그들이, 아, 미안. 실수한 줄 알았어. 그들이 make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날아오는 건 언제냐? Only when they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With the load of honey. load는 짐이야, 짐. 그니까, 꿀을 짊어지고라며죠. With a load of는 수건은 아닌데, 딱 봐도 load만 알아도, load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뜻이겠어? 꽃을 짊어지고. 그들이 꿀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만입니다. 뭐가? They make a straight line 하는 거. 그들이 직진하는 거. 서정대비 나오죠. 그렇죠. 이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 같아도 낸다. 이때 강조구문 나와있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진짜 주어는 뒤에 있다고. 아, 네? 강조구문이라고요? 아, 맞네요. 강조구문. 내가 순간적으로 진짜 주어는 아닌 것 같고. 그래, 이렇게 본 게 맞겠다. 실수했어요. 왜 실수해. 내 가져 진저로 그냥 해석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봤는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인정이 빠른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잖아 나. 네, 이거 맞는 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체크해줘야지. 그 다음에 문장 전환 이런 거 이딴 거 안 나와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양반들 아니면. 니네 학교에 필기한 거 잘 봐야 된다,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들 계셔. 이런 거, 이런 것만 또 죽어라 하는 사람도 있어, 그지? 근데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런 거,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 나올 것들 없는 것 같죠? 넘어갑니다. In the case of the bee라는 경우입니다. In the case of, 수고 나왔네, 뭐의 경우에는, 이란 뜻이었죠. 꿀벌의 경우에는, only part of the truth. 진실의 일부만 came to represent the whole. 예, 전체를 represent, 나타내는 겁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
벌이 집으로 곧장 날아오는 건, 그거는 직선으로 가는 거는, 뭐, 꿀 같은 거 딱 입에 딱 물었어. 그러면은 직선으로 벌집으로 쫙 날아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갈 때. 그냥 갈 때는 여기저기 들렸다 가기도 하고, 막 비틀비틀 방향도 막 바꾸고,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돌리기도 하고, 이런 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는, in the case of 하고, 뭘 빈칸 추론하라는 거야? 나왔잖아, 빈칸 추론한다고. 뭘 빈칸 추론한데, 이거? 이거? 이상한데? 이건, 나, 이건 가능하겠다. 이만큼 통째로. 이건 객관식 빈칸 추론, 이건. 객관식으로 빈칸 추론. 이건 가능합니다. 갑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Why do crocodiles cry? 왜 악어는 울까요? When they, 그들이 뭘 먹을 때. 악어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울어요? 그쵸? 그들의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눈이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아까 요 표현을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Because their eyes are stimulated. 요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쵸. 그 표현 잘 활용해서 문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does making a beeline means? Making a beeline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었죠? 곧장 가는 거죠. It means making a straight line between two points. 위에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Thinking creatively라고 나와 있네요. Why do you think that animal analogies based on floating observation do not disappear? 당신은 왜 잘못된 관찰에서 기인한 동물 비유가 do not disappear,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뭐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어떤 예시가 되는 대답이 나왔죠. Once the expression is widespread, 일단 표현이 널리 퍼지게 되면 people kept using them, 사람들은 그걸 계속 사용합니다. Regardless of the truth, 진실과는 관계없이. 어우, 완전 잘 썼다. 자습 써니까. 그래. 나보고 그렇게 쓰라고 하면 한참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난 비판적 상관에 사고가 안 되나? 읽어볼게요. A load of, 한 짐이, load. 아까 이거 뭐였냐? 요건 이렇게 나왔었지. With a load of 라고 해요. 그 몸을 짊어지고. 난 차라리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글씨가 안 이뻐. 이것도 안 이뻐. 아, 나 몰라, 씨. 어? In the case of 나왔죠? 그렇죠? 뭐뭇의 경우에 뭐뭇에 관하여 말하자면, 요거는 은근 꽤 수능에서도 중요해요. 그 다음 파트 필요 없겠다. represent 대표하자. 아까 요거 얘기했었죠. represent 어디갔냐? 아, 여기 있다. represent 나와 있었는데 이만큼 통째로 외울 필요 없겠지. 내용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내용만 기억하고 represent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단어 기억합시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본문 3 끝나는 거였죠. 아, 본문 2 끝나는 거였죠. 본문 3. 큰일 날 뻔했어요. 띵겨먹을 뻔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본문 3은 좀 이따 들어갈게요. 지우자. 이따 새로 들어갈게요.